저걸 무찌르려고 뛴 사람들이 무슨 보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밀고 내려오면 그냥 대구에 간다. 저 부산에 간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지킨다. 그러니까 휴전? 왜 휴전을 해? 휴전하지 말고 끝까지 통일을 해야지. 그래서 휴전이 없죠. 우리는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지 마. 우리는 끝까지 통일을 해야지 휴전하고 되냐. 물론 국민이 피곤하고 그런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시대의 지도자의 이념 속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건 대한민국. 근데 요새 보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참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니 할 말로 용어가 없으니까 뭐 저자들은 좌익이다, 뭐 우리는 우익이다 그러지만은 대한민국에 무슨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저건 좌파다 그러면은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젊은 놈이 많거든요. 좌파 저거는 진보세력 아니냐 개혁세력 아니냐. 아니 그러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좌파가 모아지는 놈들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좌파라는 것은 보기에 뭐 반미 친구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아니 북한하고 뭐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에 북을 돕고 북하고 친하게 지내도 김정일을 위해서는 안 된다.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건 아주 악한이다. 그러니까 저런 놈을 해치면 돼.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 헐벗고 굶주리고 굶어서 죽어가는 우리 동포의 2,300만에게 먹을 걸 주자. 그 반대하는 한국인 없습니다. 왜 근데 김정일로 왜 돕나 말이에요. 그런 나쁜 놈을 도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요새도 또 무슨 중국 뭐 온가 본지 뭐 이런 친구가 가서 뭐 껴안고 그러는 걸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중국 놈들이 뭘 하려고 또 흉측하게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야. 이따위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입할 수복하고 또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놈들이 있다고요. 여기 어때? 그냥 내버려뒀으면 통일될 걸. 이 미친놈이 맞아. 6.25 때 그냥 내버려둬서 유엔군 상륙 안 하고 통일했으면 무슨 통일? 적화 통일? 그래서 그런 놈을 향해서 그래. 야 이놈아, 적화 통일에서는 내가 오늘 존재하지 못해. 이게 뭐 지식치여 미국 가서 무슨 학위까지 받아와서 대학 교수를 하고 네까지 놈이 무슨 대학 교수야. 이놈아. 만일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 안 했으면은 오늘 우리들의 조국이 전부 적화통일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놈아 너는 무슨 미국 뭐 공부 가기는 그냥 죽은 지 오래일 거다. 이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지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때, 에? 그때 만일에 우리가 그래도 구입할 수복을 했으니 그러니까 상관 아닙니까? 그런데 잘 돼가는데 군이 해주로 가고 평양으로 나가고 신의주로 가고 백두산 상상모에 태극기 달다 이런 때가 왔는데 말이야. 이 중공군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소위 그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압록강으로 해서 틀이 넘어오는데 이게 한심한 사람들이 왜 내가 아는가 하면요, 제가 6.25 사변 때 부산에 미군 기관에 에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그 정보 수집하는 기관이죠. 거기서 무슨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중공 포로도 신문한 거 우리말로 다 옮겨 가지고 오면 그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빼짝 말라가지고 말이야. 먹지 못하고 그냥 옥수수 가루 뭐 좀 그런 거 해서 치고 그거 그게요. 인해전술이 뭔가 하니 저 모택동을 비롯해서 이 자들도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49년에 그 중국이
중국인민공화국이 독립했지 않습니까? 천안문 앞에서 그 모택동에 크게 선언했잖아요. 새로 우리는 이제 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러고 나서 당장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전쟁에 걸릴 필요도 없는 이 군인을 뭘 하느냐. 그걸 몽땅 저 한국 전쟁에 투입해서 저거 다 죽어도 좋겠냐.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 인해 전술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가는가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얼마가 죽었어요. 많이 죽고 많이 굶고 옥수수가루 요만큼 해서 지구 피리 들고 오면서 굴면서 내려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아니 이 인해 전술에 당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은요 일상후퇴를 했습니다. 통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운 일이죠. 그러니 휴전합시다. 1953년입니다. 여름에 휴전하자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왜 휴전을 해 이 사람들아. 끝까지 싸워서 한반도를 통일시켜야지. 그거는요 그게 김일성 도당은 반역자입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니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하자 그랬는데 이놈들이 반대했거든요. 그 마치 요새 뭐 하나만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하려고 단독 정부를 세웠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만일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유엔 감시하에 매논이라는 애가 그 위원장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와서 북에도 감시해서 총선거 하자 이놈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린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남한만 정부를 세우게 됐고 유엔이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헌법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다 그렇게 된 겁니다. 뒤에 그런 정신을 좀 이어받았으면 말이에요. 남과 북이 대등하게 되는 것이 우선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가 살아계셨으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저걸 나라로 인정하면 안 돼. 다른 나라는 다 인정해도 우리는 인정하면 안 돼. 이래야 될 텐데 말이야. 노태우 대통령이 남은 착한이지만 말이야. 그 주변에서 그랬겠지. 아주 동독 서독을 보세요. 다 동시에 유엔 가입하더니 저렇게 통일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거 몰라서 그런 거지. 동서독하고 이 한반도가 다릅니다. 그 우리가 수준이 높아요. 거기는 그렇게 해도 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애를 많이 썼지만은 그런데 또 그렇게 인정을 해놓으니까 북도 하나의 나라다. 여기서부터 아주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위대한 지도자가 위에 있어서 그건 안 돼. 이래서는 아까 우리 조갑재 선생이 그러지만은 이념의 문제가 확실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뭐 통일에 도움이 되고 북을 좀 이렇게 패시파이 하는데 좀 이 가만히 있게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만 손해본 거 아닙니까? 아니 학교 나가서 서울 코리아 아 이러면 현지가 다 왔는데 말이야. 서울 사우스 코리아 이거 매번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왜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됩니까? 그걸 정치라고 합니까? 그게 내려와서 말이야. 이게 지금 뒤에 맡은 친구들이 전부 한심한 거예요. 이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생각 뭐 중도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서 욕을 하잖아요. 좌가 뭔데 적화 통일하자는 놈이 좌에 속했냐? 그러면 적화 통일하는 것과 헌법을 지키는 것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이를 어떻게 지킵니까? 중도 실용주의 그게 저쪽으로 빠지는 주의지 무슨 실용주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잠깐만 좌파 이래서 높이지 말라 말이에요. 적색분자 좌파의 분자 저거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걸 좌파 세력이 자꾸 등장해서 그러니까 그럴듯한 놈들인가 보다. 무슨 그럴듯하긴 뭐가 그런데요. 나라 망치려는 놈들을 말이나 이건 높여주는 게 이게 그래서 무슨 이명박 대통령이 요새 기분이 괜찮겠죠. 또 뭐 정총리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만일에
이명박 대통령의 노선이 확고해.